아니 이게 좀 유독 일을 잘 미루는 분들의 좀 특징이 있습니까? 일을 잘 미루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긴 한데 네. 보통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전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네. 시험 전날 그 학생들이 뭘 하나 이거를 관찰해 본 적 있어요. 네. 시험 전날 학생들은 생각보다 시험 공부를 안 합니다. 뭐 합니까? 네, 주로 만화책 같은 거 쌓아놓고 많이 봅니다. 예, 네, 보는데 아 진짜 저도 그랬어요. 너튜브 같은 거. 아 그치. 이거를 보면서 제가 물어봐서 시험 전날 공부 안 하고 왜 이걸 하냐고 그랬더니 그 말이 똑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요것만 보고 하려고. 근데 이게 딱 보고 나면 또 뭐 알고리즘 또 계속 나오잖아요. 축구 보면은 손흥민 선수 나오고 계속 있고 계속 나오죠. 그럼 그때부터 과학자가 돼요. 왜냐면 공부를 안 했는데 마음은 불안하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겁니다. 뭡니까? 아 자고 나서 할까? 잠깐 자요. 잠깐 자면서 알람을 걸어놓습니다. 아침에 아침이지, 일찍 일어나야지. 아침이야. 늘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맞아요. 우리의 신체는 똑같은 거니까. 네. 그러면 시험 폭망하잖아요. 네. 그럼 다음번에는 그 너튜브 이런 걸 안 봐요. 네. 또 관찰 또 해봤어요. 라면을 끓여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면을. 뭐 식곤증 오죠. 예. 피가 머리에 뜬 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졸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자고 나서 할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렇게 두 번째 시험 폭망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완전히 망하면 완전 점수가 엉망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책상을 치기 시작합니다. 책상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냥 치우는 게 아니라 정말 과다하게 치워요. 처음부터까지 다 치우고 주변 치우고 그래서 이걸 쫙 치워요. 그럼 뿌듯하잖아요. 뿌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조금 졸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자고 나서 할까요? 맞아요, 맞아요. 요점 뭐냐면 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아, 원래 이게 또 그래요. 이게 공부하기 전에 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저만 알고 있나 했는데 홍진경 씨가 하더라고요. 아... 세 기분으로 서점을 간다든가 그래서 책을 이만큼 사오고 책상 정리를 갑자기 막 하게 되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호치킷도 필요하고 그걸 사러 이제 문방구로 나가. 그렇죠. 또 갑자기 너무 막 배가 고파. 배가 고파. 그럼 또 수제비 한 그릇 먹고 나면 이제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최대한 하여튼 미룰 수 있을 만큼은 미루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 야, 근데 그걸 진경 씨가 하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가 통하는 게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네요. 저도 예전에 독서실 다닐 때 정석 책도 여기다가 딱 이렇게 칼같이 딱 해놓고 여기 방석도 좀 이쁜 걸로 딱 해놓고 담요 혹시나 이제 체온 떨어지면 좋을 수 있습니까? 네. 해놓고 또 성적 떨어지는 건 생각 안 해도 아니, 내 체온 떨어지는 거는 이제 샤프씬 같은 경우에도 좀 부러지지 않는 걸로 해가지고 네. 그거 하고 지우개도 좀 바로 지워야 되니까 좀 잘 지워지는 걸로 해서 싹 하고 깔끔하게. 생각나네요. 아 그래서 오늘 좀 교수님께서 미루기 습관 자기 진단 테스트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같이 요거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나는 일반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의 시작을 미룬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저도요. 마감 시간을 앞두고 나는 종종 다른 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네. 전혀 그렇지 않다. 서두른다. 근데 제가 백기능 아닙니다. 거의 좀 비슷해서 그런 거예요. 네. 네. 나는 보통 꼭 필요한 물건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산다. 필요한 물건 바로 사는 스타일이면 바로 그냥. 가끔 그렇다. 바로 산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죠? 점수가 작은 거죠. 네네네. 지금 거꾸로 하는 거 아니죠? 예, 아닙니다. 생일 선물을 살 때 항상 나는 선물할 시간이 임박해서 쇼핑을. 가끔 그렇다. 대체로 있네요. 네. 아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점수를 합산하시면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14점이네요. 네, 아저씨군요. 네. 저는 12점입니다. 네. 두 분 점수를 보니까요. 네. 이게 15점 이하이시면은 네. 시간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아. 네. 15점 이하이시면은 1점 여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네. 이제 거기 가는데 네, 예, 예, 예. 16점부터 24점까지는 경계 공부예요. 아. 예.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일이 좀 밀리고 있는 거고요. 조금 밀린다. 네. 그다음에 네. 이제 25점 이상이신 분들 예. 네. 네,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상당히 일이 밀리는데 사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말씀하실 때 보면은 네. 거의 지금 사실 네. 일을 빨리빨리 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성격 자체가 좀 그렇게 막 닥치는 걸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실 때 근데 미루는 일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있긴 있어요. 어떤 걸 미루세요 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은 조금 미루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중요하지 않는 거?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되거나
나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면 저는 빨리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민폐가 되는 거 민폐가 이런 거 되는 거는 제가 빨리 결정해요. 그러나 뭐 내 스스로 그냥 뭐 감당하면 되는 문제다? 그러면은 조금 뭐 시간을 갖기도 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미루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네. 실제로 건강 검진 받는 거예요. 아~ 건강 검진. 예, 네, 여러분 12월 달에 가셔서 아, 건강 검진 하시면요. 네. 예약 잡을 수가 없어요. 아, 너무 많이 네, 원래 사람들이 한 41%가 가장 많이 궁금거리는 부분이 건강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네. 아니 이게 좀 유독 일을 잘 미루는 분들의 좀 성향을 한 5가지 유형으로 네. 나눌 수 있다고 그게 이제 사람들이 하도 와서 저한테 네. 저는 게을러요, 꾸물거려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도 지금 왜 이렇게 꾸물거리는가 이거를 네. 제가 이제 같이 연구하는 팀들하고 연구를 해보죠. 같이 연구를 해서 100개 이상의 참고물을 다 봤어요. 혹시 이게 어떤 건가. 그랬더니 첫 번째로 되게 낙천적인 사람이 있어요. 낙관주의. 그러니까 한 이렇게 생각하고 한 2시간 하면 되겠지 싶었는데 한번 20시간 걸린 거죠. 아, 그렇지. 네, 상당히 비현실적인. 네. 현실감 제로의 낙천적인. 낙관주의. 예, 네, 낙관주의가 네.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좀 마음이 아픈데 되게 자기 비난형이 있어요. 난 안 그러니까, 돼. 나는 잘 안 돼. 조금만 잘못하면 자책을 자꾸 하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화살을 이렇게 쏘니까. 아. 예, 되게 네. 안타까운 게 그중에 특히 죄책감 같은 거 느껴요. 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싶어서 이렇게 하니까. 내 스스로 자꾸 작아지게 만드는 예, 그러니까 자꾸 우울해지니까 힘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네. 자꾸 저 새로 시작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현실을 하면 상당히 부정형 또는 저항하는 사람들이 현실 저항형인데요. 직장 같은 데서도 상사가 일을 시키면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사학계 네 알겠습니다 얘기해놓고 돌아오면서 나는 안 하고 있지롱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실제로 현실 저항형. 그러니까 뭔가 그냥 내 입맛에 맞는 일만 하는 그렇죠. 스타일인 거죠. 겉으로는 되게 나이스하게 얘기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는 네 그리고 나중에 이거 왜 안 됐어 하면은 101가지 이유를 대요. 변명 잘 되는 사람이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자극 추구형인데요. 뭡니까? 이 사람들은 시작은 잘해요. 왜냐하면 신기한 거, 새로운 거 할 때 항상 일을 벌려요. 그러니까 먼저 시작은 딱 잘했는데 작심삼일이에요. 금방 흥미가 식는군요. 그렇죠. 상당히 한국의 많은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완벽주의자들이 있어요. 네, 완벽하게 일을 해야 되니까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도 많고 동시에 어떠냐면은 혹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형이 있고요. 정말 완벽주의 중에 여러 부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철두철미한 완벽주의자는 꾸물거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열심히 달성해야 되는데 언제 꾸물거리가 미룰 수가 없잖아요. 정신건강 분야에서 관심 가지는 그 유형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사회부가 완벽주의자인데 이 사람들은 완벽주의자이고 싶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부모님이나 중요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대에 부응하다 보니까 액면만 완벽주의자인 거예요. 속은 그걸 따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팎이 항상 불일치한 거예요. 잘해야 돼. 그거는 이미 상당히 자기한테 많이 이렇게 내면화돼서 각인되었어요. 거의 내 거인 것처럼. 그러나 사실 속마음 속에서는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다시 이렇게 뒤에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완벽주의자가 꿈꾸는 게 아니라 완벽주의자 중에서 특히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눈이 항상 외면을 바라봤던 사람 사회부가 완벽주의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적응인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렇게 일을 미루는 행동이나 이런 거 관련성이 높아요.